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관통해 흐르는 한 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드리며 어떤 기준과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지를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흐르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1장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더욱 선택하여 구별한 제사장들 가문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제사장들의 성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은 어떤 성결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21장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직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아주 익숙했던 풍습 중에 하나인 심한 슬픔을 당하거나 급격한 분노를 만났을 때 머리를 민다든지 몸에 상처를 낸다든지 하는 일들도 제사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엄격한 바운더리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이 부담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주어지는데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삶을 살아서 그의 가족 중에 하나인 그 제사장을 불의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 가족 중에 불법을 범한 자들을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끔찍한 명령처럼 보이는 이 무서운 명령도 제사장 가문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격한 감정 때문에 옷을 찢어져도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었을 때조차도 가족들의 그 죽은 몸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도 없고 결혼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지요. 또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육체의 흠이 있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레위기 21장 말씀을 쭉 읽고 보니까 제사장의 삶이 참 귀하고 복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참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가문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제사장을 만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지를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12절 15절에도 21절과 23절에도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엄격한 기준으로 내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사장 가문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그들에게 이런 규칙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너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소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청하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하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핵심은요, 제사장이 어떠한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함이 없이는 불가능해,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흠이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성물이건 성물이건 하나님의 음식을 마음껏 먹도록 하십니다. 단지 뭘 못하게 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오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까이 하려면 내 기준에 합당한 거룩함을 입어야 돼. 오직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한 자만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엄격한 조건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기로 한 장소지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휘장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휘장을 설명할 때 레위기는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휘장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리는 휘장, 덮는 휘장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휘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을 가리는 장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접히고 이동할 때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로 약속했던 장소인 그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게 되어져요. 가리고 덮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해. 아무도 이 휘장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휘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휘장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의 장소가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날이 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여전히 존재했던 그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머리가 떨어지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져서 그 장벽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예수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도 그렇게 엄격한 기준 앞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고요.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채워도 찢어지지 않던 휘장이 찢어져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면 우리를 전혀 다른 신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아론의 가문에 태어나도,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도 흠이 있으면, 키가 작으면, 다리를 절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던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론의 가문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저희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레위기 21장을 신약의 관점으로 관통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하나님께 나가는 레위 제사장들의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기준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는 모두 거룩한 자여만다. 그런데 내가 그 거룩함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준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담대하게 왕처럼 나오는 자가 너희에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함께 사는 자들은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성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을 성소로 삼아서 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선언이 오늘 레위기 21장에 선언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죄, 내 두려움, 내 수치, 내 허물이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신 그 거룩하심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를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음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지의 주권자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왕같은 역할로 살아가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으로 주님께 나갔던 자들이, 하나님 주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의 옆에 나가서 주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주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덧입은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의 우리의 어떠함을 보라고 참소하는 사단의 거짓말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수치를 입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영광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덧입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도와여 주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도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마땅히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저의 신분을 바꾸셨으니, 저의 이름을 바꾸셨으니, 저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으로 덧입혀주셨으니 저의 삶은 거룩함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사는 삶이 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의 삶에 주의 거룩함만 드러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삶으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 개인의 기도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의 부르신 만큼, 주께서 덧입혀 주신 만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감정과 저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며 그 산기를 여신 자로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저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많은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만 살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서 대화하고 말을 듣는 자들이 주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 자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영광, 평강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나갔던 하나님 그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도, 하나님 어떠한 유혹도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과 정서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모든 고백이 찬양이고 믿음의 선포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시야가 닿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품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판단과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주장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